안녕하세요. 이렇게 월요 만나러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4장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 마음을 잘 지킴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에는 내 마음이 잘 지켜야 하는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음란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음란이란 무엇인가 그 정체를 우리 확실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이 떨어지고 기름보다 미끄럽게 유혹하며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에 쑥이 나오는데 이 쑥은 독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란함에 빠지게 되면 나중은 독초 같은 그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날카로운 두 날 가진 칼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는 죽음의 장소이고요.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스올은 쉐올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지옥을 말합니다. 즉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절 마지막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망하는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좋아서 다가오다가 결국 그 불에 타 죽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음란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9절에 내 존영,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수하는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고 또한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시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며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음란을 멀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